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앱 제작 및 튜토리얼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타임와이즈의 매니지 화면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액트 네이티브 엑스포 개발 환경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리액트와 자바스크립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튜토리얼은 이전 챕터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챕터 1에서 챕터 6까지의 튜토리얼을 수강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수월한 튜토리얼 진행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한 코드는 해당 링크 GitHub에 올렸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GitHub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o-do를 생성할 매니지 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To-do 매니지 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To-do의 날짜와 To-do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 추가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GitHub으로 돌아가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맨첫 장에 있는 GitHub 주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7이 폴더에 들어가면 있는 그 리드미 정립 파일을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o do timewise 생성 화면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 필요한 웹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피커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to do 날짜를 이제 입력할 때그 날짜 입력 폼을 띄우기 위한 라이브러리이며 이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라이브러리 설명은 챕터 3 웹 라이브러리 튜토리얼 편이 있기 때문에 그 튜토리얼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다는 문구가 뜨고 다시 GitHub에 돌아와서 npx expo install fix 이 명령어를 입력할 건데, 이 명령어를 입력하는 이유는 엑스포 버전이랑 이 해당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다시 VS 코드의 터미널에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는 문구가 떴습니다. 네, GitHub에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데이트 피커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저희가 날짜 선택품은 외부 라이브러리를 선택할 것이지만 특정 버튼을 클릭하면 날짜 선택품을 띄우도록 이 컴포넌트 안에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날짜를 담는 변수로 이 데이트 피커의 매개 변수로 selected date와 그거에 대한 setter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selected date는 부모 컴포넌트의 상태 변수입니다. 이 selected date로 text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연도와 월, 일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 text 컴포넌트 위에 pressable 컴포넌트로 감싸져 있는데 이 pressable 컴포넌트의 onPress property로 이렇게 클릭하면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것입니다.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 줄 거는 show data picker 날짜 선택 그 폼을 띄우는 함수입니다. 이 날짜 선택 폼을 띄우는 함수를 실행을 해줘서 날짜 선택 폼을 띄우는데 show data picker를 살펴보면 저희가 데이트 타임 picker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해온 데이트 타임 picker 안드로이드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객체에 오픈 함수를 사용을 해서 날짜 선택품을 띄우는데 여기에 onChange라는 프로퍼티, 이벤트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함수를 살펴보면 매개 변수로 이벤트와 selectDate를 받는데 이 selectDate는 저희가 날짜 선택품에서 선택한 날짜를 담아서 넘겨주는 이 매개 변수이고 이 매개 변수 값이 들어있다면
여기 커런트 데이트 변수에 담아서 저희가 프로브로 받아온 셀렉티드 데이트 세터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셀렉티드 데이트의 상태값을 업데이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저희가 이 날짜를 클릭을 하면 날짜 선택폼이 띄워지고 그 선택폼에서 날짜를 선택을 하면 셀렉티드 데이트에 담아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타일도 간단하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뷰에 적용한 컨테이너는 배경은 하늘색, 너비는 200, 높이는 50, 그리고 중앙 정렬을 해줬고요. 보더 레디우스를 통해서 그 컨테이너의 각진 부분을 좀 둥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설정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한번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폴더 안에 저희가 매니지 폴더를 또한개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트 피커.j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붙여넣어 줬고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매니지 뷰, 저희는 여기 화면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메인 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매니지 뷰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매니지 뷰에서 투두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만들어준 데이트 피커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트 피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피커에는 셀렉티드 데이트와 그거에 대한 세터가 있어서 매니지 뷰에 저희는 상태 변수를 한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유즈 스테이트 훅을 사용을 해가지고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오늘에 대한 날짜를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서 저희가 만든 상태 변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언이 완료되었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터미널에 npm start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날짜 선택폼이 나타나고 이거를 날짜를 클릭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피커에 저희가 셀렉티드 데이트를 통해서 날짜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된 값으로 새로 렌더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이게 버튼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를 중앙으로 옮기겠습니다. 먼저 const styles라는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style sheet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스타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일 시트 객체는 이렇게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임포트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create 함수를 사용해 줄 것이고 여기에 컨테이너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중앙 정렬을 하려면 플렉스를 선언을 해 주고 온라인 아이템스는 센터 그리고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액트 공식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뷰 컴포넌트의 스타일 프로퍼티에 저희가 선언한 스타일스 컨테이너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으로 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트 피커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투두 폼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두 폼 컴포넌트는 저희가 투두를 생성할 때 입력할 투두 내용을 입력하는 란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이고, 코드를 살펴보면 리액트 네이티브의 텍스트 인풋을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합니다. 텍스트 인풋을 선언을 하였고, 밸류 프로퍼티에 저희가 프롭으로 넘 분모 컴포넌트에서 프롭으로 넘겨받은 상태 변수인 투두와 이 세터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밸류 프로퍼티에 투두를 할당을 해주었고, 온 체인지 텍스트에는 저희가 입력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의 값을 세터 투두에 넘겨서 투두 변수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스타일은 이렇게 적용을 했고, 보더 이 테두리 너비를 1로 설정을 해줬고, 너비는 200, 마진은 10, 패딩은 10, 보더 레디우스는 8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각진 부분을 좀 둥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복사해서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니지 폴더 안에 todeform.js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고요. 매니지 뷰로 돌아와서 이제 해당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해당 컴포넌트의 투두와 그거에 대한 세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상태 변수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값으로 이렇게 그냥 빈 문자열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to do 프로퍼티에는 to do set to do 프로퍼티에는 set 함수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여기에 입력란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니지 화면에 투두를 추가하는 버튼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두를 추가하는 버튼은 그냥 저희는 커스텀 버튼이 아닌 일반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버튼 컴포넌트의 타이틀 프로퍼티에는 add라는 문자열을 넣어 이 add라는 문자열에 버튼을 만들어 주었고, onPress에는 이렇게 이벤트 함수를 정의를 해줬는데, newToDo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줘서 저희가 입력한 날짜와 내용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ID와 isChecked 프로퍼티를 생성을 해줬는데, ID는 그 toDo의 고유값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 이렇게 투두의 랭스에 플러스 1을 해준 형태로 기본값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입력하는 그러한 정보는 아니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정보입니다. isChecked는 새로 생성한 투두이니까 false로 항상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객체를 투두스 배열, 저희가 이전에 사용한 더미 데이터 배열에 푸시 함수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를 해주고 나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해야 하니까 이
내비게이션 객체에 내비게이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메인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이 내비게이션 객체는 그 내비게이터에 설정된 화면들은 점 스크린 컴포넌트로 설정된 화면들은 이렇게 프로퍼티로 아니면 프로브로 내비게이션 객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객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버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튼과 이 투두웨어를 인포트를 해와야 합니다. 그러면 인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포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2월 21일로 설정을 해줬고, 추가를 해보면, 이 내비게이션 더즌 이젠트라고 에러가 나오는데, 이유는 저희가 여기에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해줬는데요. 이전에 이 매니지 뷰는 컴포넌트로 화면 구성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받아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앱.js에서 가보면 이 스택 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로 화면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저 내비게이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기기로 돌아가서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1을 누르면 이렇게 DDD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추가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두 생성 화면을 구현해 봤는데요. 이 투두 생성한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했을 때 다시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에이싱크 스토리지를 적용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고 다시 들어 실행을 해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끔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튜토리얼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